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 읽기와 말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 추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웠죠? 그렇습니다. 바로 먹다, 마시다, 흡수하다,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견디다, 참다, 판단하다, 깨닫다, 그리고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고통을 참지 못해. 어떻게 말하죠? 나는 뭐겠죠? 고통을 참지 못한다. 참지 못하다. 자, 추의 뜻은 바로 견디다, 참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뭐 하지 못한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능보의 부정. 추하면 참답니다. 참을 수 없다. 어떻게 하죠? 추불려. 아니, 추불려는 먹다 아닙니까? 예, 먹다는 뜻도 됩니다. 뒤에 뭘 씁니까? 추불려, 쩌다오, 차이, 이런 뭐죠?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불려, 구하면 뭐가 됩니까? 고통을 견딜 수 없어라는 뜻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吃不了苦. 한 번 더. 我吃不了苦.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몇 번의 패배를 참아낸 적이 있어. 자, 어떻게 말하죠? 그는 타. 그 다음 뭐죠? 참아낸 적이 있다. 참다, 견디다. 그렇죠. 바로 추의 뜻은 참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아낸 적, 이러니까 바로 뭐죠? 출구어, 이러면 되겠죠? 타 출구어 지출 패배, 빠이장. 자, 이 문장은 무조건 이렇게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외우는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 출구어 지출 빠이장. 한 번 더. 타 출구어 지출 빠이장.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의 생각을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바로 뭡니까? 판단하다, 깨닫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의 생각을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자, 그의 생각, 그의 뜻, 그의 의미, 타더 이스, 이러면 되겠죠.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해. 나는 워 아직도 하이 추 알지 못해. 추부준 외우겠습니다. 타더 이스 워 하이 추부준 갑니다. 타더 이스 워 하이 추부준 좋습니다.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든 문장들은 중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장을 쓴다는 걸 제가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이런 수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말하죠? 자, 추의 뜻 중에서는 받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받아들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요? 不吃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我不吃 이런 수법. 자, 이거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我不吃这一套 갑니다. 我不吃这一套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의외로 많이 씁니다. 이거 외우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我不吃这一套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숙식을 포함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숙이 무슨 뜻입니까? 자는 겁니다. 식은 뭐죠? 음식이에요. 바로 추의 뜻은 음식이란 뜻도 있습니다. 포함하다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빠오란 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빠오츠 빠오쭈. 한번 더. 빠오츠 빠오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고통을 참지 못해. 자, 바로 견디다, 참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읽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吃不了苦. 한 번 더. 我吃不了苦.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몇 번의 패배를 참아낸 적이 있다. 바로 견디다, 참다라는 뜻이죠. 갑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吃过几次败仗. 한 번 더. 他吃过几次败仗.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의 생각을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바로 판단하다, 깨닫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他的意思我还吃不准. 한 번 더. 他的意思我还吃不准. 그렇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이런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받아들이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죠? 그렇죠. 我不吃这一套. 한번 더. 我不吃这一套.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숙식을 포함합니다. 포함하다. 바로 음식이란 뜻이 있죠. 갑니다. 그렇죠. 바오츠 바오쭈. 한번 더. 바오츠 바오쭈. 그렇죠. 자, 이렇게 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제.